창세기 강해 29강 영적 분리와 분별.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은 정말 음란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불의가 있었고 어느 시대나 음란과 부패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새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왜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창조된 본연의 모양 그대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지 그것들이 섞여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거나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싫어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빛과 어둠, 이것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통혼하고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네피림이라는 큰 장부들,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그런 선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십일조를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탁소에서 세탁한 옷과 세탁하지 않은 옷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탁소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처음 올 때 그 사람이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일조를 내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모든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거룩한 성도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구분을 흐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거듭났을 거야,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내고 기도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탄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않았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사함 여부가 분명해서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번창하고 부흥하길 바라는 욕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받도록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움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더러운 죄악 속에 사는 백성들과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께선 정말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은 어떠합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냉정하게 분별해서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니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입니까?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당연히 양과 이리를, 양과 염소를 분별해야 하듯이 영혼의 목자도 마땅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목자의 자격이 없듯이 죄사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을 죄사함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빛과 어둠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거듭나서 확실히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